패들보드나 서핑, 강의 계획을 위해서 사전에 강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바다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리서치를 해서 강의 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글의 폼에서 제공되는 그럼 다시 가서 보면 구글의 이쪽 상단 우측에 보면은 이런 점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폼을 선택을 하면 설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미 작성된 설문으로 지금 보면 패들보드 교육 체험 고객을 위한 사전 정보 목적 패들보드를 배우는 학습자 기초 정보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고객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학습자의 패들보드 교육 체험과 활동에 관한 능력을 알때더 좋은 프로그램 강습을 준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영 능력, 바다 환경 이해, 체육 활동 경험, 요렇게 세 가지를 일단 잡아봤습니다. 이름 정도는 뭐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연락처 없이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해서, 강습자 이름을 기준으로 알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수영 여부, 수영을 못한다. 수영을 못하면은 구명조끼를 입으면 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 활동을 하면 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지만 잘하지 못한다. 이때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됩니다. 수영을 잘하지만 바다에서 수영은 본 적이 없다. 이때도 구명조끼를 입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다 수영을 잘합니다. 이때는 구명조끼를 안 입고 리시만 착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투어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게 낫습니다.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바람이 분다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다 환경. 서해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 조속 현상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리, 뭐 조금, 만조, 간조, 이런 바다 현상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트를 볼수 있는지, 윈드 파인더를 사용해 봤는지, 이거는 이제 수상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체육 운동 활동에 대한 경험. 운동 경험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약간 그 학습자가 이제 운동 경험이 없을 때는 무리하게 그 강의 계획을 잡지 않고 체험 정도, 그 다음에 요령을 익히는 정도로 해서 안전하고 좀 비기너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낫고, 1년 미만 운동 경험, 요것도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운동 경험과 현재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면은 운동 능력이 있으면은, 이때는 어느 정도 패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강습을 진행을 해도 좀 무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이렇게 해서 답변을 이렇게 강습자가 답변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강의 계획 인스트럭팅 스케줄을 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드백을 한다면 인디비주얼. 요거는 내가 개인적인 모델로 일단은 진행을 한 건데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수영을 잘 합니다. 조속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문이 조금 멀티플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체육활동에 대한 경험, 현재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이렇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운동력, 그 다음에 바다 환경의 수영 여부를 알고 강의 계획을 세우면 강의 계획을 세우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좋은, 고객한테 맞는 그런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강의 시작할 때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 강습생들의 어떤 약간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